출석을 하면 80%는 이미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치 유산화 타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80%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20%는 실천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유산화밖에 없죠. 제 스스로 뭔가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출발이 늦으면 나의 성공의 기회도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한 발짝 먼저 시작하시는 게 성공자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미술선생님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저에게 학원 원장님께서 좋은 영양제를 학부형으로부터 소개받은 적이 있다고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권유로 유산화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제대로 된 영양제를 먹고 싶어도 TV 매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 영양제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유산화의 셀센셜즈를 먼저 섭취해보았는데요. 그 느낌은 정말 놀라웠고 집에 있던 다른 제품과 라벨의 성분을 비교해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나름 동안이었는데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늙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을 써보다가 친했던 지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거의 7년 만에 SNS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지인이 사용하고 있던 바디 제품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처음 써본 제품이 클렌저였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피부의 매끄러움과 산뜻함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산화 제품을 구매해서 먹어보고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해보니까 제품력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업 설명에서 산후피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진짜 그걸 귀담아 봤거든요. 정말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더 이상 하고 할 것 자체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신뢰를 가졌어요. 아는 동생이 처음에 유산화라는 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회사가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었고 그거를 아이한테 좀 섭취를 하게 해보니까 아이가 한 2주 안에 사실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몸이 안 좋았던 저도 제품을 먹어보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냥 이렇게 말로만 좋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신뢰가 있는 각종 이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강을 찾고 싶어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지만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명한 유통의 순환이고 정년이 없고 일의 속도와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있고 더 매력적인 건 현재는 물론 노후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회사의 이윤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게라도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위기까지 겹쳐서 1년 남짓 되었을 때는 많은 빚과 온 가족이 떨어져 지내면서 다시 만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만 일을 다 해봐도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품은 써봤고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큰 자본금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 했고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주는 거 그리고 일한 만큼 준다는 그 보상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유산화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는 그냥 50만 원만 벌어도 이거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해보니까 돈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전업으로 할 수 있었고 다른 일을 할 때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당시 학원 사업의 부진으로 삶의 변화가 절실했고요. 아무 목표도 없었던 저에게 유산화는 삶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바꿔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었어요. 어떤 일을 하건 내 삶이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이 시기에 삶의 변화에 대한 유일한 수단이 말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서는 저를 많이 바꿔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에 직업은 한정된 환경에서 항상 고정적인 그런 사람들과 만났다면 유산화를 하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열정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또 이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책도 더 많이 읽게 됐고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젊어졌다고 할까요? 마음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용기가 되는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6시부터 눈을 떠서 시작을 해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해놓고 남편 챙기고 저도 챙겨서 출근하면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또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 8시나 8시 반쯤 되거든요. 그 시간부터 다시 아이들을 챙기고 숙제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1시, 12시가 돼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는 그냥 병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때 소원이 정말 잠 좀 푹 자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원을 이뤘죠. 피곤할 때 좀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고회사에서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자영업으로 영어학원도 운영해봤는데요. 둘 다 매력은 있었지만 직장생활은 결국 어딘가에 묶여있어야만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자영업은 학원 관리, 직원 관리, 그다음에 컴플레인 등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과 또 사업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에는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고스란히 제가 져야 했었거든요.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에 대한 꿈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유산화는 꿈을 꿀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건강을 잃고 나서 병원 문만 들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두려움이 너무 싫었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건강해진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건 건강해져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저에게 나머지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년 없는 유산화의 평생 디스트리뷰터 자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영업이라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사용하고 주변의 건강을 전하는 활동을 하면 공정하고 쉬운 보상 플랜 덕분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용감하게 시작하기가 조심스러운 중년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상 플랜과 시간적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형편이 빠듯해서 아이들과 여유 있는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부족한 엄마였는데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듣자마자 바로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매주 교육에 참석하고 배운 대로 전달하면서 노력했더니 조금씩 주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수입이 꽤 높았었어요. 유산화를 만나 골드 디렉터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찾게 해주고 제 자신도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시간을 쓴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경기 일정이 자주 잡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경기를 보고 싶어도 일 때문에 보러 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유산화를 하고 있는 저는 아들의 모든 경기를 언제든 찾아다니면서 직관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거나 답답하면 근처 카페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여행을 가서도 전화나 SNS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최고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구축해온 비즈니스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하고 힘을 나누어 주려는 유산화를 선택해서 지금이 정말 유산화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 여행 갔을 때는 큰아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이제 제가 선물 겸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맏이들이 좀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누르는 성향이다 보니까 제가 미안해서 데리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아, 내가 그동안 못해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늘 미안해 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큰아들이 군 입대를 하면서 작은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컨벤션을 데리고 갔었는데 또 이제 간 김에 그랜드 캐니언을 갔었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데 애가 너무 설레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 카메라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가서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별을 찍는데 세상에 이런 별을 엄마 나는 처음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내를 이렇게 데리고 갔냐 이러고, 또 정말 엄마 유산화 잘했다. 이제 회사의 프로모션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과감히 저희 아버님과 함께 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단 둘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지도 않았지만 생각도 사실은 못 해봤던 게 죄송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여행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었고 추억이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유산화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그 여행 서비스와 어떤 이벤트들이 아버지와 저의 이 여행에 정말 크나큰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직장 동료로 유산화 안에서 인연을 이어가며 저를 믿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12살 띠동갑의 파트너가 있는데요. 건강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업 초기부터 회사 시스템을 통해 같이 배우며 나란히 골드 디렉터가 되어 서로 의지하고 든든한 조력자로 팀을 이루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큰아들이 군복무를 마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유산화로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가는 엄마를 지켜봐온 덕인지 지금은 유산화를 통해서 다른 꿈들을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신 분이 만약에 저에게 소개를 안 해 주시거나 또는 제가 소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정말로 끝까지 뿌리쳤더라면 과연 6년이 지난 지금 김수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이에는 사실 저 아들이 26살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 이제 60에 은퇴를 경제적으로 하고서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1년에 한 직급씩만 성장을 해도 3년 뒤면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친정엄마를 모시고 전원생활을 하는 것과 아이들과 함께 돈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여행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도 유산화의 가치와 기회를 더 많이 전달해서 저와 같은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멋진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기업들도 40대 중반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 남편만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여자들도 집에서 사실 육아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는 함께 구축해야 된다. 힘들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미래를 준비하자. 네. 남편은 현재를 일궈 나가고 나는 그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가는 게 현명한 여자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후 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은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같이 해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부님들이나 주부이시면서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부님으로서 본인의 꿈을 꿔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통 주부님들은 본인에 대한 꿈이 없고 자기 자녀의 꿈이 곧 본인의 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누구 엄마, 본인 이름 안 불리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인의 꿈을 좀 꾸어보는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지금의 작은 시작이 나중에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그 시작을 유산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산하란 한마디로 꿈을 그리게 하는 도화지다. 나에게 유산하란 내일이다. 나에게 유산하란 한마디로 자유다. 유산하! 유산하! 유산하 화이팅! 화이팅!